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도 남유다는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공평한 저울과 눈금으로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정 350년을 총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며 남유다의 왕정을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듯이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몽둥이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97일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지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칼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 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우사의 동산, 베델, 기드론 시내, 게바, 부엘세바, 힌놈의 아들 골짜기, 멸망의 산, 무깃도, 리블라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므낫세, 아몬, 요시아, 힐기야, 사반, 훌다, 바로누고, 여호아하스입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에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므낫세는 20명의 남유다 왕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죄악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합 왕은 므낫세 왕보다 약 200년 전 사람으로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합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우상과 몰렉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제단을 쌓아 성전을 모독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세 번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며 라고 거듭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가 너무 악해 북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징계를 남유다에 동일하게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므낫세 때가 아닌 그 이후로 연기하시는데 이는 므낫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이며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의 회개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몬의 죄악은 아버지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몬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므낫세 왕은 마지막에 회개라도 했는데 아몬 왕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아몬의 신하들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므로 남유다는 다시 다윗 가문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 왕은 성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책은 성전 언약궤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러두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훌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훌다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멸망의 산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감람산 봉우리에 이방 여인들을 위해 우상의 산당을 세우므로 멸망의 산이라는 별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부르시며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를 바라보시며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시야 이후 시대로 또 연기하십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하면서 멸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율법이 다시 요시아 왕을 통하여 남유다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정말 길고 긴 역사의 끝자락에 와서야 겨우 남유다가 청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쟁이었던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BC 609년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 제국의 남은 군대와 연합하여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부상하려는 바벨론을 막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북쪽으로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애굽의 원정을 막기 위해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깃도로 출정했다가 전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무깃도는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갈멜산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무깃도 물과 다낙에서 가나안의 시스라를 물리쳤고 예후 반란 때 유다왕 아하시아가 다쳐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으로 예언된 장소인 아마겟돈이 이곳 무깃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실했던 요시아 왕이 죽음으로 이제 남유다는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은 무섭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17대 왕이 되지만 겨우 석 달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느고가 무깃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북쪽 아수르 제국의 땅 하란까지 진격했지만 하란을 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오게 되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남유다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아스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그 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버티던 애굽마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함으로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남유다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단 두 명의 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